채널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FM 투자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날 시장 돋보기를 통해서 찾아뵀었죠. 또 이렇게 채널K에서 마켓리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시작하면서 저에게 또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첫 시작이고 해서 좀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는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시장에서 또 이렇게 진행자 입장에서 국내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때그때 주요한 이슈들 한번 짚어나가고 그리고 또 시장 관련한 얘기들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의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저 정도의 이슈를 다 얘기해 주실 만한 분 한 분 계시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조영찬 소장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또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낮에 뵈는 건 처음인 것 같고 주로 밤에 저희들은 좀 만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낮에 그 제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정신으로 낫겠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 우리 또 소장님 한번 저기 뭐 주로 이제 매체에서 중국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첫 이슈가 그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지간한 뭐 외신을 비롯해서 국내 경제 관련한 신문 뭐 채널 할 것 없이 다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뭐 시간은 며칠 안 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다가오는 어떤 공포감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 현상에 대한 해석도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소장님 견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저기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 근본적인 원인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원인의 가장 핵심은 제롬 파월 의장의 잘못된 통화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갑작스럽게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뉴욕에 있는 상공인 경제인 모임에서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3월 달 FOMC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금리를 그 전망치를 0.5%포인트 정도 낮췄고요. 또한 그렇죠. 그 양적 네. 완화와 관련해서 그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해서 갑자기 9월 달로 중단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거죠.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모 펀드인 그 클라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 성격상 상당히 사고방식이 유연한 건 좋은데 네. FRB 의장으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장기 금리라는 건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단기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이번에 그 통화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갑작스럽게 안전자산인 장기 금리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시중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10년물 국채 쪽으로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가 되기 때문에 네. 예대 마진이 이제 축소가 되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니면 끼어 팔기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경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때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했다 그럽니다. 네. 미국에서는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OECD 선행 지수라든지 ISM 지수보다도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0년과 3개월 물짜리가 역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 경기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바로 찾아왔다는 네. 거고요. 네.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 20개월 정도 금리 역전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시장도 20개월 뒤에 경기 하락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니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대통령의 권력의 최고 정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냐. 연준도 뭐 의장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숱한 그 뭐 가방끈 긴 학자들 굉장히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도 많고
뭐 쟁쟁한 인사들 아니에요. 다 연준 그 지역 연방은행 위원들이, 연준 이사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방송에서 다들 이렇게 접해봤던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나서 그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된 이후에는 뭐한 1년 남짓 있다가 경기 침체가 도래했고 자기들도 다 스터디 했을 텐데. 작년부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가능성 임박했다. 굉장히 시장에 신호등이 경고도 많았죠. 많았잖아요. 예, 11월 달에 당장 그 10년물과 5년물의 금리 역전이 한번 현상이 일어났고요. 있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10년과 2년물 간에 또 역전 현상도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과민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보통 그 경기 그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세 가지 기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 FRB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켰을 때, 그리고 자산 버블이라든지 신용 버블이 일어났을 경우, 또한 가지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원유 가격 하락 같은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버블 정도로 체크하는 그 시카고 연준의 그 비금융 부분의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축소로 들어가기 되려면 플러스 0.5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0.3이라는 거죠. 자산 버블이라든지 신용 버블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물가는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경우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됐던 유가 상황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 간의 그 모임이 4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이것도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한방, 혹시 대학교 때 복원학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복원학은 안 들었는데. 저는 학교가 의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네. 복원학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때 교수님이 어디 교양 필수로요? 예, 교양 필수로 아, 배운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한방에 의하면 명전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명전? 명현? 명현 현상. 명현? 예, 명현 현상. 명현 현상이 있었는데, 들어봤어요. 예, 그 내용은 뭔가니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한방에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한약을 줬을 경우 몸을 괴롭히기 때문에 몸이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지만 치료가 끝나면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 현재 예. 이런 그 명전 현상, 명현? 명현 현상이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이런 현상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감속 정도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명현현상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조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번에 나타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려하시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제가 봤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한번 뭐 단도직입적으로 꼭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안 보신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미국의 그 본격적인 그 자산 버블이라든지 네. 부동산 버블, 신용 위축 현상이 지금 일어나질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미국에서요? 또한 물가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연준의 그 통화 정책 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연해지면서 아무래도 정교한 기법들이 동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장단기 스프레드와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전에 78년, 83년 요때처럼 마이너스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한번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면 15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그 흐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GDP 성장률도 그 1분기에는 0.4에서 0.5%까지 둔화되겠지만 앞으로는 2% 전후의 잠재 성장률 정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 2% 정도 성장이 된다면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예대 마진 축소에 따라서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아, 투자 비중을 그 줄이는 방향이 맞을 거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 앞으로 금이라든지 은과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안전통화인 엔화나 프랑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선진국, 미국과의 경제 격차, 성장률 격차가 커지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좋은 나라들, 그리고 재정정책을 쓰는 나라들, 인도라든지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네. 같은 쪽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대부분의 지금 이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외신에서 접하는 뭔가 이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데 경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경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주요 국가의 장기 금리입니다. 10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44까지 갔다가 현재는 2.4%까지 떨어졌고요. 네. 독일의 그 채권,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지난주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갔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지지부진하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0.06%까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된다는 점은 신흥국과 달리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 기간 하락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OECD 같은 경우는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 보통 한 6개월 그리고 또 침체 국면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상태가 들어가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경기 감속이죠. 예. 잠재 성장률 정도의 그 성장을 유지해가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주요 통화와 환율 차트가 보여집니다. 미 달러와 엔화 흐름을 보면 최근 들어와서 엔화 흐름이 조금씩 강세 흐름을 전개되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통화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빨라진다는 점. 또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달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을 다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자산들보다는 의외로 엔화라든지 그리고 유로화 쪽에 있는 그 자산들 쪽으로 자금 유입이 빨라진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해서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그 안전자산의 10년물 국제 수익률보다는 본국으로 환류하는 이런 자금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금 이동이 바로 신흥국 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 초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각국이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시점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고요.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긴축 정책을 이제 멈추기로 했고 그리고 일본도 금융 완화로 지금 조만간에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실리콘 사이클이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컸었던 우리나라든지 대만의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대적인 그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딱히 또 이렇게 증시에 좋은 어떤 뉴스를 또 꼽으라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뮬러 특검으로부터 면제부 받은 것도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뮬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부담감을 탈출하게 됐고요. 또 이번에 연준이 잘못된 그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됐다는 점은 네. 트럼프에게는 하나의 그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요구했던 재정 확대 정책을 이제 펼 수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주도하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면은 네. 아무래도 금융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그 지금 현재 미국은 중간선거를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회주의적인 그 물결, 그러니까 부유층에 과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IT 기업들의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중국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양회도 끝나고 했습니다만 좀 내수 주도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개선되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재고 조정 과정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확실히 모멘텀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가구, 그러니까 독신자들이 무려 2억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시아 인구만 하는 규모의 그 시장 규모가 되는데요. 이들이 최근 들어와서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들이 형성이 되면서 고급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그 독신자들의 호적 인구를 보면은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지만 앞으로는 그 점점 더 우리나라식으로 1세대당 호적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음흠. 이렇게 되면 생활 방식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좋은 비율과 좋은 자의 그 이혼율을 보면 이혼율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또 좋은 비율도 그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혼이 늦어진다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혼자 식사하고 혼자 살고 혼자 여행하고 네. 혼자 영화를 보는 이런 시대가 아하.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간편 식사라든지 음식 같은 식품 소비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가구를 비롯해서 많은 소형 가전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소형 가전 제품과 관련해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980%나 매출이 증가했고요. 또 소형 세탁기 같은 경우는 6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3년간 무려 110조 원을 들여서 가전제품 교체 시에는 장려금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네. 이거와 관련된 소형 그 가전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음성인식, 소형 스피커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첨단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특수들이 일어나고 있는 네. 이 때문에 이런 기업들, 특히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는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소형 가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일상 용품들 그리고 식품 분야까지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어떤 트렌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야 되겠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글로벌 경기 상황, 또 중국의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 이렇게 해서 1부에서 정영석 소장님 모시고 한번 토론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1부로 마치고 잠시 쉬어와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